안녕하세요. 오늘은 퀸이 글리터 컬러 컬렉션 별의 눈밤 언박싱 발색 영상 찍어볼 거예요. 박스는 이렇게 컨셉에 맞춰서 밤하늘 별이 돼 있고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섯 컬러 들어있어요. 여섯 컬러랑 이 컬러 차트 붙여서 진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이 있고, 그리고 컬러 젤 6개 꺼내서 발색해 볼게요. 네. 바틀은 이렇습니다. 글리터 젤이어서 이렇게 병 바틀 전체적으로 병 뚜껑까지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고, 용량은 10ml예요. 121번 발라볼게요. 글리터는 얇게 쓸어내리듯이 바르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원콧 발색 이렇습니다. 밝은 골드랑 실버 그리고 오팔빛이 홀로그램빛이라고 해야 되나? 오팔빛의 알갱이들이 섞여 있어요. 입자는 고운 편인데 약간 큼직한 오팔들이 살짝씩 들어가 있고요. 원콧 이렇습니다. 큐할게요. 콧 해볼게요. 투콧 때는 조금 빈 곳을 더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젤을 얹어주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꽉 채워진 글리터를 보실 수 있어요. 큐할게요. 122번 발색하겠습니다. 약간 로즈골드빛인 것 같아요. 바틀이 아까 건 완전 골드골드 했는데 얘는 로즈골드여가지고 어느 정도 로즈골드겠거니 예상했는데 빛에 따라서 핑크빛이 조금 더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원콧 발색 보여드릴게요. 입자 구성은 1번이랑 똑같고 컬러가 다른 거예요. 대충 발라도 레벨링 좋고요. 이대로 큐할게요. 투콧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곳을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투콧은 바르시면 돼요. 레벨링 좋고요. 그리고 이 골드가 아까 골드랑 다르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서 손님들은 더 좋아할 것 같은 색이네요. 이대로 큐할게요. 3번 바르겠습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바르기 어려운 편이겠네요. 지금 보시면 붉은 거랑 파란색, 큼직한 입자가 파란색이에요.
알갱이 조금 큰 입자들이 있어서 한 군데에만 뭉치고 어디 안 발린 듯 넓도록 이렇게 조금 펴서 정리를 해서 발랐고요. 원코 발색 이렇습니다. 입자 크다고 해도 레벨링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대로 큐할게요. 해보겠습니다. 투콧 발색하면 이렇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약간 진분홍 그리고 붉은빛, 파란색빛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좀 오묘한 빛깔이 나는데 화려하고 예쁩니다. 이대로 큐할게요. 발색하겠습니다. 얘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라색이 메인인데, 끼야,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안 담겨요. 이거 좀 보세요. 얘는 특별히 몇개더큰 입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랑 다르게 조금 더큰 입자들이 들어있고, 색이 훨씬 다채로워요. 너무 예쁩니다. 이게 원콧이고요. 큐할게요. 콧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글리터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손꼽을 정도로 예쁜 편인 것 같아요. 뭐, 취향은 갈릴 수 있지만, 특이하고 본적 없는 컬러들이 믹스돼 있어서 예쁩니다. 이대로 큐할게요. 5번 원콧 하겠습니다. 아하, 이거는 지금 4번이랑도 다르고, 지금까지 발랐던 1, 2, 3, 4랑 다 다른 느낌이에요. 알갱이는 작은 느낌인데, 이 클리어한 컬러에 아예 빨간색이, 다크한 빨간색이 섞여 있는 느낌? 다크한 빨강 시럽 컬러에 글리터 입자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뭐, 원콧이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바르진 않아도 될것 같고, 이런 느낌? 네. 이거는 무난하게 많이 나갈 스타일이에요. 큐할게요. 투콧 하겠습니다. 그냥 빨강이 아니라 다크한 빨강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크에서 약간 검은색 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버건디 빨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입자들은 더 조금 밝은 빛으로 자그맣게 이렇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큐할게요. 6번 바르겠습니다. 약간 저는 기대하지 못했던 컬러가 보였을 때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에메랄드빛 펄이겠거니 했는데 아까 4번이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컬러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메인은 또이 병에 있는 푸른빛이에요. 에메랄드빛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큐할게요. 콧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사탕 같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카메라엔 예쁘게 안 잡히는데 엄청 예쁩니다. 큐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컬러 보신 거 광탑 한번 발라놨어요. 탑 한번 발라도 될 정도로 까슬거리는 건 없습니다. 바를 때 입자 서지 않게 조심해야겠지만 대부분 입자가 작아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1번 보시면 약간 골드빛인데 화이트빛이 나는 골드입니다. 그리고 로즈골드요. 세 번째는 찐핑크인데 파란빛이 들어가 있어서 특이하고요. 4번, 6번은 얘는 보라색, 그리고 얘는 에메랄드빛이 메인인데 그 외에 다채로운 색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흔하지 않은 컬러의 글리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버건디 글리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자들이 다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컬러들은 1, 2, 5번 컬러들은 무난하게 사계절 내내 잘 나갈 것 같고요. 나머지 컬러들은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돋보여야 될때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6번 같은 컬러는 많은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컬러들이랑 풀컬러로 매칭했을 때 포인트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리터가 많은데도 또 이렇게 글리터를 드리니까 너무 설레고 좋네요. 구매하시려던 분들은 오늘 제 발색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